안녕하세요. 평안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지금 시장의 핫한 그래픽카드인 6600 XT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는 파워클레 레드데빌 제품입니다. 6600 XT가 지금 가성비도 좋고 정성비도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죠.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신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괴소문인 혹은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6600 XT의 수급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다. 성자야, 네가 생방에서 한 일주일 전쯤에 만 개 정도 풀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음? 근데 지금 시장에 전혀 물건이 없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케이스 정도 한번 시끌벅적했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만 개의 출처는 한 달 동안 풀릴 물량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오더가 들어가 있고 나올 그 출하 물량을 합계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한 달에 만 개면 여러분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하고 말 거예요. 왠지 알아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Z사에서 아마 지금까지 3000 시리즈 판매한 게 10만 개 정도는 될 겁니다. 10만 개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인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Z사가 1위가 아니에요. 1, 2, 3, 4등 합치면은 30만 개는 훌쩍 넘을 거고 40만 개도 다 다를 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1, 2, 3, 4등. 근데 5, 6, 7, 8까지 있죠. 9까지 있던가. 하여튼 많은 수입사가 있습니다. 근데 3000 시리즈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3000 시리즈 구하기 쉽나요? 아니죠. 한 달에 4만 개 팔려야 그거 다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기 어렵잖아. 결국 이 6600 XT가 단일 물량으로 만 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달 나눠서 찔끔찔끔 들어오면 여러분 입장에서 많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리고 한 두 군데 수입사는 아직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매 자체 안 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은 얼마였냐면은 각 수입사별로 뭐 400개에서 2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완제 PC에 들어가고 한성 컴퓨터나 이런데 아니면은 저 여러분 많이 하는 컴퓨전 그러면 완제 PC에 먼저 들어가고 일부는 이벤트를 행사를 했고 일부는 소매물에 풀려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한 개씩 판매가 될 겁니다. 그게 가뜩이나 다 합쳐봤자 천 개 될까 말까 하는데 초도 물량은 맞죠? 근데 그렇게 나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입장에서 구하기 힘든 거죠.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3080, 3060 Ti, 3070 Ti, 뭐 3070, 뭐 3060, 심지어 여기서 2060, 1660 이런 거 쭉 다 눌러봐도 판매물이 200개 넘는 게 잘 없어요. 아 이게 뭐 중요한데 100개 쓰면 100군데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물건이 없더라도 글을 내리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판매 물량 없으면서도 판매를 붙이는 애들이 많아요. 200개 정도 되면은 이게 총판에 물건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가 있든 뭐 박스대로 있든 총판에 일단 물건이 있다는 얘기야. 이 총판에 물건이 있으면 밑에 소매물이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붙는데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등록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다나와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100몰 이하면은 다 물건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미리 소량 받아놓은 몇몇 업체나 판매가 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 현 시장에 그래픽카드가 시장이 박살났어. 구하기 힘들어. 물건이 없어. 아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조님 또 이거 뭐 그 총판에서 물건 묶어놨나요? 잠가놨나요? 아니면 소매사에 숨겨놨나요? 일부는 그렇겠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냥 국제적으로 그래픽카드 물량이 부족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6600 XT 수급이 안 좋은데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1660 슈퍼 얼마입니까? 50만 정도 하더라고요. 1660 얼마입니까? 40만 중반 하더라고요. 2060 얼마입니까? 6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에 팔렸어요? 특가긴 했지만 40만원에서 55만원 사이에 팔렸죠. 그다 보니 여기에 다 몰리는 거야. 싹 다. 성능 훨씬 떨어지는 뭐 1000 시리즈를 똑같은 가격에 살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은 3060, 3060 Ti 뭐 그 3070까지도 물량이 없어요. 그럼 거기 살려고 했던 유저분들도 밑으로 몰리는 거야. 싹 다 시선이 6600 XT로 몰렸던 거죠. 그다 보니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여러분 사고 싶어도 6600 XT 사는 거는 한동안 요원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슈. 6600 XT는 PCI 3.0에서 성능 하락폭이 심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근거가 있나요? 제가 일일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K사전이 저보다 조금 더 일찍 테스트해서 먼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메인보드에서 옵션에서 PCI 4.0을 3.0으로 변경하고 똑같은 CPU 놓고 테스트를 했던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구 플랫폼에서 이게 제 성능이 나오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인텔 10세대, 9세대, 8세대 이런 애들은 PCI 3.0밖에 지원 안 해요. AMD 같은 경우에도 3000 시리즈 이전 모델 있죠. 뭐 2000 시리즈 이런 거. 거기서는 PCI 3.0을 지원하지 4.0을 지원을 안 해요. 그다 보니 옛날 컴퓨터에 6600 넣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는데 그게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질까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또 따로 하나 찍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6600X의 적정 가격은, 이거 50만원, 49만원, 55만원에 특가했는 거 나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거 적정 가격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특가입니다. 특가예요. 그럼 실제로 이거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몇몇 수입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제일 싼 것도 60만원 정도 줘야 돼요. 누구는 또 50만원 후반대라고 하고 누군 60만원 중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 보니 내 생각에는 50만원 후반에서 60만원 중반 정도에 판매될 겁니다. 실제로 물건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풀릴 때 기준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밑도 끝도 없는 가격이 적혀있더라고. 막 80만원 적혀있던데 80만원이면 사면 안 돼요. 70만원도 솔직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60만원 중반까지는 한번 고민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비싼 느낌 있고 60만원 정도면 사셔도 괜찮고 50만원 중반이면 괜찮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 2, 3번 여러분한테 팁 될 만한 거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리뷰를 일단 보고 게임 벤치를 한번 보고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떤 벤치였죠? 7종 게임, 그것도 인기 게임이 무려 4종이나 들어가는 7종 게임에서 상공60 Ti 6600XT의 실질적인 성능 차이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표로 준비해왔어요. 일단 CPU는 5800X 썼고요. 메모리는 좀 빡빡하게 오버를 해줬어요. 그래야 최대한 병목을 줄이죠. 병목 줄인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6600XT가 대부분 게임에서는 꽤 큰 폭으로 이겨요. 뭐 3프레임 차이 나는 애들도 있고 4프레임 차이 나는 애들도 있지만 10몇 프레임 차이 나거나 10프레임, 11프레임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에 병목이 걸리지 않는 게임 그런 게임 했을 때는 한 10% 이상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요. 약간 병목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 게임에서는 뭐 3%,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병목이 엄청 심한 게임에서는 아예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3060이 앞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평균을 한번 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도 6% 정도는 3060보다 6600XT가 좋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6600XT하고 3060하고 지금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 경우 6600XT 사는 게 좀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롤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다이렉트 9 기반 게임에서는 여전히 6000 시리즈의 고질병 프레임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로스트 아크 아니면은 뭐 아이온 좀 옛날 게임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롤 같은 거 여러분 옛날 게임 10년쯤 된 게임들 그런 게임들 할 때 그런 게임 할 때는 그냥 3060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신 뭐 불칸 API를 지원한다든지 다이렉트 11기반 뭐 10기반 요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근데 9기반은 확실히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시고 옛날 게임 주로 하시는 분들은 3060 가시고요. 가위 같을 때 요새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은 6600XT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드라이버 문제 자주 물어보시던데 제가 지금 집에서 6000 시리즈 쓰고 있는데 드라이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뭐 크게 치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컴퓨터 좀 아시는 분일 경우 AMD 쓰는데 좀 더 편할 겁니다. 여러분 기본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자 그렇게 결론 낼까요? 아이, 아쉽지. 3060Ti하고도 비교를 해봐야지. 제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3060Ti가 3060보다 15만원 이하로 비싸다면 그냥 3060Ti 가라. 둘이 성능 차이는 엄청 많이 난다 라는 얘기 자주 했을 거예요. 30%는 난다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실질적으로 3060하고 3060Ti는 제가 오늘 테스트해본 바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약 34% 차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3060이 하급이고 3060Ti가 상급을 넣었다는 거 생각했을 때는 한 30% 차이 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60Ti하고 6600T의 프레임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롤에서는 3060Ti가 6%, 상호주 토탈에서는 무려 30%, 셋업 투네드에서 25%, 오버워치에서 26%, 레드리에서 15%, 디비전에서 17%, 병목이 좀 걸리는 배그에서만 5% 정도로 차이가 적고 나머지 모든 게임이 뭐 10%에서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롤도 사실 병목 걸리기 때문에 차이가 좀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성능 차이를 보면은 감히 6600XT는 3060Ti를 번져볼 수는 없습니다. 3060보다는 조금 좋은 게 맞는데 어디까지나 3060하고 같이 놀 라인업이지 위에 있는 60Ti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6600XT가 3060Ti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슷하면 절대 살 이유가 없고요. 가격이 15만원 이상 차이가 나야 6600XT를 살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15만원은 어디서 나온 건데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가격을 비율적으로 나누기 했을 때 돈 15만원 투자한 만큼 3060Ti가 성능이 더 높거든요. 3060Ti가 가성비적으로 더 좋다고요. 더 비싼 만큼 성능이 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17만원까지도 그래요. 대충 계산하면 그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15만원, 17만원 그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3060Ti 가시고 그거보다 더 적게 차이 난다면 당연히 3060Ti 가야 되는 거고 20만원 이상 차이 날 때는 6600XT를 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 적정 가격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3060Ti가 지금 75만원 정도에 물건이 없어지기 전에 판매됐었잖아요. 75만원, 뭐 78만원, 80만원. 근데 거기서 한 20만원 빼면 어떻게 되겠죠? 대충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가격이 나오는 거죠. 50만원 중반에서 60만원 중반 사이에
6600X를 사야 된다 이런 가격 대충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줄을 딱 세워봤어요. 줄을 세워보니까 3060 성능을 100%로 잡았을 때 6600XT는 3060보다 한 8% 가까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3060Ti는 얼마? 34%나 잘 나왔습니다. 3060 대비. 성준이 아까 위에랑 갑이 다른데요. 위에는 6%라고 되는데 왜 얘는 8%예요? 뺐죠. 뭘 뺐습니까? 롤하고 배그를 뺐어요. 아까 영상 자세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롤하고 배그는 GPU 로드율이 90%까지 안 나와요. 뭔 얘기냐면 병목 때문에 GPU가 그냥 뺑팍 놉니다. 쌩쌩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놀고 순수하게 둘이 성차를 비교했을 때는 3060과 6600XT는 약 8% 가까이 차이 나고 3060과 3060Ti는 약 30%는 차이 난다 라는 얘기죠. 6600XT가 3060Ti를 위협하진 못한다. 어디까지나 3060의 대체제로 6600XT는 살만하다. 비슷한 가격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성준이 좀 아쉬운데요. 뭐 좀 더 알려줄 거 없어요? 타임스파이 점수는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 500점 정도는 오차 범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6600XT가 대략 9000에서 만점 사이라면 정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스파이 기준으로요. 시스템 전력 소비량을 제가 타임스파이 돌리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쓰더라고요. 좀 많이 드시나 쭉 하는데 대충 계산 때려서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계산한 거예요. 단일 전력 소비량을 봤을 때는 3060보다 6600XT가 한 10W 정도 적게 쓰더라고요. 확실히 성능도 조금 더 좋은데 전기를 조금 덜 먹으니까 전선비가 좋은 거 맞습니다. 다만 그게 3060Ti랑 비교하면 전선비가 좋다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냥 딱 전기 먹는 만큼 3060Ti가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60이랑 비교했을 때 전선비가 괜찮다. 60Ti랑 비교하면 전선비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영상 준비한 거 이거 뭐냐면은 6600XT를 3060하고 램오버 빡빡하게 땡긴 10세대에 꽂았어요. 그럼 PCI 3.0이 되겠죠. 4.0 지원 안 하니까. 그 상태에서 성능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따로 올리진 않을게요. 뭐 선배에서 보고 싶다면 보여드리려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또 넣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일일이 다 돌려봤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돌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1900에서 3060하고 6600XT의 차이만 딱 보면 되는데 6% 정도 6600XT가 이겨요. 아까 위에서도 6% 정도 이겼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PCI 3.0 쓴다고 성능 저하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조금 성능 저하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CPU가 바뀌어가지고 성능이 저하된 건지 PCI 3.0 가서 저하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율적으로는 3060 꽂아 썼을 때나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꽂아 썼을 때나 AMD의 그래픽카드 꽂아 썼을 때나 똑같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이제 좀 더 하위 플랫폼 10세대, 9세대 이런 거 썼을 때 6600XT 쓰면 뭐 얘는 레인이 8로 바뀌니까 성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PCI 3.0 쓰면은 대역폭 제대로 나와서 저하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비율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저하되는 것도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저하된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구형 플랫폼에서 업그레이드 시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다만 6600XT 정도의 성능이면 최소 한 8700이나 뭐 9700 아니면 3600 1400 이런 거 써주는 게 서로 밸런스가 맞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나요? 전선비 더 좋은 거 확인됐고 가성비 조금 더 좋은 거 3060 대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PCI 3.0 있으면 성능 저하가 생긴다는 거 그것도 걱정할 부분은 안 되라는 거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물량만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언발의 오줌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잠시나마 발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래픽카드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성수기는 그래픽카드 많이 들어올 리가 없어. 그 회사 전에 누가 자꾸 이런 얘기 하던데 그 6월 때는 뭐 7월 달 되면은 대량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7월에는 7월 말 되면 대량 들어온다 그러고 8월에는 8월 주송되면 대량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거 어디서 나는 소문입니까? 그 양치기 말 좀 듣지 마요. 실제로 대량은 안 들어오잖아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량 들어올 수가 없는데
아니 PC 기판도 없고 모스펫도 없고 칩셋 공급도 느리고 이런데 거기다 인력까지 부족하답니다. 중국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터져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사실상 노동자가 한 절반 정도가 덜 나오고 있대. 출근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파가 알아 누우신 분도 있고 하여튼간에 순영공이 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일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절대 많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자꾸 이상한 소문 퍼트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냥 차단 박으세요. 나도 틀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 양치기 소년지 3번 했는 사람은 솔직히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여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재밌게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